에피소드는 104번 이지 스크롤링 플랫포머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360도 플랫포머의 확장판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영상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코드도 여기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 프로파일 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런 다음에 요 플랫포머 찾으면 됩니다. 들어가서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프트 클릭 런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셰어드 프로젝트 26개 뷰 올 버튼 클릭하시고 그럼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밑에 예, 스크롤링 플랫폼을 여기 있잖아요. 예. 예입니다.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상당히 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살펴볼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는 예, 예, 볼 거예요. 그리고 제목 그 자체는 스크롤링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요겁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섯 편, 1편부터 에피소드 1부터 해서 에피소드 5까지 5가지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은 쉬운 스크롤링 플랫폼 for beginners인데 비기너용은 아닙니다. 어드밴스드 수준이에요. 상당히 고급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상당히 수준 높은 게임이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 상용 프로그램이나 다름없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없고 지금 사운드 이펙트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있고 그래서 자 있고 여기서 으쌰 으쌰 어우 어이구 떨어졌습니다. 사운드가 없으니까 확실히 전문가 못하긴 하죠. 그래. 어쨌거나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제목은 제가 이지 스크롤링 플랫폼을 업데이티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거 찾아서 여러분들 이 코드 제가 구성해 놓은 코드가 그 친구 영상에 있는 코드랑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해서 같이 코드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살펴보죠. 자, 제일 먼저 스프라이트들부터 볼까요? 스프라이트 첫 번째 플레이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얘는 이 자리, 그러니까 X0, Y0 위치에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배경 화면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동작하는 거 첫째 쭉 볼까요? NI 리시버 스타트 콜리전 있고 그리고 예, NI 리시버 스타트 버전만 여러 개가 있네. 자, 첫 번째 아 여기 있군요. 자, 휀 클릭 됐을 때 스타트 브로드캐스트 스타트를 하게 되고 이 스타트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지금 세 개를 만들어 뒀어요. 첫 번째는 when I receive start 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variable들을 초기화 시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go to x0 y0 그리고 forever movement movement block을 호출합니다. 얘는 이제 x y 00 위치에서 꼼짝달싹하지 않죠. 그것이 두 번째 start이고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밑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 터칭 obstacle, 터칭 water. obstacle이란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이나 water, 물에 빠지면은 그때 어떻게 해라.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건 어려운 부분 아닌데 어려운 부분 따로 좀 있어요. 어려운 부분. 먹고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왔어. 여기서 여기로 점프. 어우 아니네.
저 징검다리를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자, 좀 지사하지만은 얘를 난 드래그 벌리네 해서 뭐 왼쪽으로 가고, 그럼 왼쪽에 물이 보이죠? 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풍덩 빠지면은 그것도 또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나 물에 빠졌을 때 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거 로직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른 데 좀 있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조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무브먼트 블럭을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무브먼트 블럭이 위에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Swiss Custom to Idle, 바로 아이들로 바꿨고, 그러니까 영상에 있는 코드랑 제가 만든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좀 수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프론트 레이어 가고 로테이션 스타일은 Don't Rotate, 그리고 다음에 Right Arrow 있을 때 이렇게, Left Arrow일 때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자, Velocity, 여기는 마찰해서 마찰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에서 손을 뗐을 때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다음에 X Collision 호출하고 다음에 Y Velocity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Y Collision에서 Y Velocity가 0보다 크다, 얘를 불린 값이죠. 불린 값을 넣어서 넣어준 거고, 왜 넣어줬는지는 영상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Change Scroll X by X Position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Scroll Y, Y Position 곱하기 마이너스 1, 요 두 개를 통해서, 요 두 개죠, 요 두 블럭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뭐예요, 예, 우리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경화면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상용 수준이나 다름없어요. 보시면 배경화면도 뒤에 나무가 있고, 나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풀들이 있고,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역동적이죠. 그죠? 예, 왼 밑으로 떨어져 버렸네. 다시 끄다가 끄다가 다시 저 위에 딱 올라오면 좋은데, 배경 화면의 움직임의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죠. 그죠? 자, 지금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달러 이 화폐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게 버그입니다. 버그는 좀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못 잡고 있는 버그입니다. 왜 못 잡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래, 배경이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Change Scroll X, Change Scroll Y 이 두 블럭이고, 그죠? 그리고 X Collision, Y Collision 이 두 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X Collision부터 볼까요? Y Collision부터 보죠. Y Collision은 얘입니다. 이 코드 보시면 Touching Ground or Touching Moving Platform 두 개가 다르죠? Ground는 여기 있는 이게 그라운드이고, 무빙 플랫폼은 오른쪽에 있는 얘가 무빙 플랫폼 얘예요. 그죠? 얘고, 둘 중에 하나를 터치했을 때, 그죠? Can jump를 yes, 터칭했을 때입니다. 터칭했을 때 점프 yes, Y velocity는 0 세팅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아마 조금 힘들으셨을 텐데 같이 보죠. 다음에 만약에 터칭 그라운드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라운드에 터치가 됐을 닿았을 때 떨어질 때까지 얘를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질 때까지 닿았다 그러면 두 가지죠. 머리 위에 천장에 닿았거나 발 밑에 바닥에 닿았거나, 그죠? 얘는 천장에 닿은 경우이고 여기는 발 밑에 닿은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Change Y by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해서 천정을 뚫고 갈 수 없게 만든 것이고, 얘는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얘가 없으면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볼까요? 그래서 여기 아예 지금 현재 움직이지를 않고 있네. 아예 그렇죠?
going up. 얘를 넣어줘야지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얘가 바닥에 아예 닿아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얘를 떼 넣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라운드 듀플리킷해서 얘를 눌러보면은 값이 true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true에요. 지금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닿아 있는 상황이니까 닿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닿았으면은 얘가 무한 반복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change y by minus y by 1 요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로직에서 빠져나가질 못해. 여기 로직에서 컴퓨터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오른쪽 키를 누르나 왼쪽 키를 누르나 점프를 누르나 아무것도 안 먹히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지 요 넣는 것들 왜 넣었는지 왜 여기에 이게 들어갔는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지난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템프를 하나 넣었어. 템프죠? 그래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하나 넣었어. 다 지우고 한번 보죠. 어디서 이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끄다가 여기다가 하나 넣을게. 얘가 호출됐을 때1 넣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동작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그 터칭 그라운드 이게 끊임없이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밑에 이번에 여기다 넣어볼까요? delete all 해서 템프 있는 거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이번에 2라고 해서 넣어보죠. 2라고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끄다가 다시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죠? 얘가 호출되는 시점이 언젠지 보려면은 얘를 뺐다가 여기 와서 여기서 점프를 해보는. 점프하니까 여기서 2가 쫙 6번 호출됐어요. 6번 호출된 것이 그 짧은 순간에 여기 있는 얘를 6번 호출한 겁니다. 딱 머리를 부딪히는 순간.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머리를 딱 부딪히니까 12번 늘어났죠. 한번 부딪힐 때마다 얘가 6번 호출됐단 말이에요. 왜한 번만 호출하고 말지 6번이나 호출하느냐? 컴퓨터가 빨라서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빨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 빼서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밑에다 넣고 3번 넣겠습니다. 3번 넣고 올 템프 있는 거다 지우고. 다 지웠는데, 다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if, going up 된 얘는, 점프해서 천정에 머리 부딪힐 때만 호출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잖아요. 얘는 끊임없이 호출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호출된 건 얘뿐만 아니라, 여기도 쓰죠, 여기도. 그래서 얘도 끊임없이 호출이 됐었죠. 그죠?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change y by 1. 지금 보시면은 이게 끊임없이 835, 856 계속 호출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배경 화면이 위로 공중으로 하늘로 날아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끊임없이 호출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얘를 상쇄하는 뭔가가 호출되고 있단 말이겠죠. 그죠? change y by 1을 호출하는 change y by 마이너스 1이 어딘가의 코드가 그래도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딜까요? 지금 보시면은 change y by 마이너스 1 얘는 아닙니다. 얘는 머리 부딪혔을 때 6번 딸랑 호출되고 말았어요. 다른 데 어디선가 호출되고 있겠죠. 얘도 빼놓고 다시 그다음에 점프하는 겁니다. 점프하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없죠. 그래서 요 부분 제일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살펴볼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코드입니다. If touching ground or touching moving platform. 그죠? 그래서 Y collision 호출한 겁니다. Y collision 호출하는 데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기잖아요. 여기. Movement 있죠. Define movement.
그죠? D5 무브먼트 돌아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change y 플러스 t 마이너스 1 되고 있죠. 그렇죠? 그 change y 플러스 t by 마이너스 1 얘와 조금 전에 봤던 플러스 1두 개가 서로 상쇄되도록 구성됐어. 얘도 끊임없이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밑에 있는 레벨과 그라운드죠. 밑에 있는 그라운드와 우리 플레이어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초에도 수십 번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죠? y velocity를 마이너스 1 밑으로 1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서 붙는 거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y 콜리전에서 호출된 거고, 다음에 x 콜리전도 볼까요? x 콜리전은 요 부분이에요. x 콜리전에 제가 이미 요걸 하나 넣어뒀었군요. 하나 넣어뒀었네.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안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 지우고 다시 delete all temp. 지금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었네요. 얘도 빼놓고 x 콜리전 그리고 y 콜리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이 x 콜리전이에요. x 콜리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not touching 이번에 repeat until이에요. repeat until에서 not touching ground 뒤에 있는 거 무빙 파일인데 생각하지 말고 not touching ground. 그러니까 repeat until은 여기 있는 값이 false 거짓 제로일 때만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얘가 참이 되면은 호출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빼놓고 잠깐 꺼놓겠습니다. 컴퓨터가 1, 1. 1은 1이다. 참이죠? 그 참이면 여기 있는 코드가 호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볼까요? 얘를 넣고, 자, 클릭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호출되는 게 없죠? 그죠? 얘는 거짓일 때만 호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 equal 0 하면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순식간에 20만 번이 호출됐어.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거의 다운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repeat until은 여기 블럭에 있는 것이 거짓일 때만 호출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슬로프가 8보다 크지도 않고 그리고 터칭 그라운드에 닿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거짓이란 말은 이미 그라운드에 닿아 있단 말이죠. 그죠? 다 있으니까 얘가 호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볼까요? 끄다가 다시 지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템퍼는 텅 비었어요. 그죠? 만약 얘가 호출된다면은 1이 템프에 쭉 담기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볼까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전혀 호출된 게 없죠. 그럼 얘는 언제 호출되느냐? 이게 거짓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슬로프가 8보다 크다는 말이 거짓이니까 슬로프가 8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되거나 그죠? 혹은 뭐예요? 터칭 그라운드가 해서 not touching ground, 터칭 그라운드가 된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게 만약 터칭 그라운드가 참이면은 not touching ground가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호출되는 거예요. 그죠? 터칭 그라운드가 거짓이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죠. 터칭 그라운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보면 터칭 그라운드 맞잖아요. 1초에도 수십 번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출되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호출되지 않아요. 그게 X 콜리전을 호출하는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X 콜리전은 지금 현재 말 그대로 X축과의 충돌만 파악하도록 탐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출되고 있죠. 6번 호출됐어요.
여기 잠시 올라갔잖아요. X축 방향으로 닿으니까, X축 방향으로 닿으니까 얘가 호출된 거예요, 지금. 그 이번에도 여섯 번 호출됐죠. 조금 더 움직여 볼까요? 조금 더 움직이니까 역시 호출. 25번까지 호출됐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호출된 거죠, 그죠? 그럼 밑에 있는 얘는 그럼 언제 호출되느냐는 거죠. If touching ground or 뒤에 있는 거 빼고 앞에 있는 거, 그죠? Touching ground, ground touching을 했을 때 얘가 호출되란 말이죠. 얘는 터칭했을 때는 호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터칭했을 때 호출되는 건 얘란 말이에요. 얘를 여기다 넣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현재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전히 25. 이것도 좀 지워놓겠습니다. Delete, temp 하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가서 경사를 한번 올라가 보죠. 올라가니까 12번이 호출됐어요. 보니까 중간에 2가 한번 딱 호출됐죠. 여기. 2. 한번 딱 호출됐어요. 7번에. 그러니까 얘가 한번 수행된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도 더 이상 2는 없어요. 그죠? 조금만 더 움직여 볼까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시 보니까 또 중간에 2가 한번 호출됐죠. 그죠? 1이 6번, 12번 호출, 6번 호출되는 동안에 2는 딱 한 번 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터칭 그라운드 됐을 때, 터칭 그라운드 되면 얘가 참이 됐을 때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터칭 그라운드가 참이 되면은 얘는 거짓이 되죠. 얘가 거짓이 되면 얘가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호출되는 시점하고 얘가 호출되는 시점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만만하지가 않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 쉽겠지만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직 간의 연결이 여기도 좀 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떤 동작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스크래치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논리적 비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탁탁탁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엉뚱하게 논리적으로 펑펑펑펑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건 대단하죠. 자, 이게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프로그램, 이지 스크롤링 플랫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엑스콜리전에서 이 부분입니다. 리피던 틸에 있는 이 조건식하고 if 문장에 있는 조건식, 얘가 호출되는 시점. 이게 호출되는 시점을 보시려면 제가 넣은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1, 2 넣고, 그죠? 그리고 y 콜리전이 있었잖아요. y 콜리전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3을 넣고, 3을 넣어서 어디쯤 넣어볼까요? 이렇게 여기다 넣어볼까요? 위에.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죠.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고, 그리고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 3. 지금 호출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게 호출되는 시점은 머리 천장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얘가 이쪽 벽에 닿게 되면은 자동으로 위에 딱 올라가게 됩니다. 점프를 하지 않더라도. 볼까요? 닿았습니다. 갑자기 올라가 버렸죠. 다시 닿자마자 위로 평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제가 점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영상에 있는 원래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수정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어떤 코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이 코드를 보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코드의 어떤 부분이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3이 계속 호출되고 있어요. 그죠? 3이 무진장 호출되고 있죠. 3은 이겁니다. Going up입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Y 좌표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로 거슬러 올라갈 때 얘가 지금 호출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벽에 딱 닿는 순간에 갑자기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점프에서 올라간 부분 보시면은 쭉 1과 그리고 2가 하나 있죠, 그죠? 1을 우리 호출된 부분이 어디예요? 1 여기죠, 그죠? 이게 동작했단 말이잖아. 이게 동작하면서 change y by 1 이 부분이 있죠. 요게 정확히 이 부분이 얘를 껑충 이만큼 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change y by 1 얘는 move에서 change y velocity by minus 1 얘가 상쇄, 서로 상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정확히 이 시점이죠, 얘가 벽에 닿는 순간에 그런 상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이 그대로 여과 없이 다 1이 그냥 반복이 됩니다. 쭉. 그것도 수백 번이 반복이 돼요. 그죠? 수백 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차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change y by 1 이 부분이 change y by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숫자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멈추긴 멈췄어요. 언제 멈추냐니까 얘가 머리를 이게 딱 부딪히잖아요. 딱 부딪히는 시점에 2가 나온 겁니다. 맨 마지막은 2가 되잖아요. 그 2는 여기서 출된 거죠. 만만하지 않죠? 자, 만만하지. 이제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X컬리전과 Y컬리전 이 부분들은 조금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가지고 왜 저게 저렇게 동작할까, 여러가지로 테스트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이 코드를 빼보고 저 코드를 빼보고 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크래치 언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떤 논리적 구성이 굉장히 단계별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찾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꼬리를 꼬리를 물고 1-1은 2가 되고 2-2는 4가 되고 딱딱딱딱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탁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는 부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지? 도무지 이해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코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 정도면은 거의 뭐 사운드 효과가 없긴 합니다만 사운드 효과만 있으면은 이건 거의 일반적인 뭐 돈 받고 팔아도 될 만큼 훌륭한, 아주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에 사운드 추가하고 약간의 로직, 프로그램 로직만 추가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뒤에 배경 화면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그죠? 어우,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